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게 그냥 보통 단순한 바위가 아닙니다. 고인돌이라고 하죠. 지성묘라고 하는데, 이게 이 들판 한가운데, 논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함안 지역에 이쪽 들판에는 총 32개의 고인돌이 있고, 비록 비지정 문화재지만은, 이 인근은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어떤 개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시골에 땅을 사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잘못 샀다가 건축을 할수 없는 땅들이 있거든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로 건축 허가가 안 나는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상수도 보호구역, 하천구역, 비오톱 1등급 해놨는데 이거는 동식물 보호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건축 허가는 가능하지만은 규제를 상당히 심하게 받는 그런 토지도 있습니다. 자, 군사 지역 규제,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된 지역, 그 문화재 보호 규제. 오늘은 문화재 보호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안에 이쪽 들판 쪽이죠. 예. 이 지성묘, 고인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들판 전체가 지금 이 고인돌 때문에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문화재로 직접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지자체장이나 문화재청장이 보존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 구역을 문화재 보존 구역으로 묶어버리면은 이 땅을 가진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나 이런 걸 받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땅들은 구입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들판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성묘 해가지고 지금 명판을 이렇게 달아놨고 논 한가운데 생뚱맞게 이렇게 고인돌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지나가다가 보면은 아 저게 고인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실제 이거를 이제 발굴을 해보니까 옛날 청동기 시대 화살이나 청동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보존이 되고 있고 발굴은 지금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이제 해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고인돌 자체가 이제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집은 고인돌이 집 마당에 있습니다. 옛날 이집 짓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이걸 뭐 너무 커서 치우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지은 거거든요. 이쪽 들판 전체가 고인돌 때문에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참 정식 명칭이 복잡한데 저는 아까 뭐 문화재 보존 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되면은 이게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문화재 보호 규제가 총 5개 대상 구역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 구역이 있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 있고,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시도 지정 문화재 구역, 다섯 번째가 현상 변경 허가 대상 구역 해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운 용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규제들은 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가지고 개발이나 아니면은 다른 용도 변경을 할때 문화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되고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심의를 요청하면은 이게 뭐 가깝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반드시 어떤 행위가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재 종류를 보면은 유형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이 있는데 시골에서 대부분 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사유가 기념물이 많거든요. 기념물 보면은 이제 조개더미, 고분, 성지, 궁궐터, 요새지역, 그다음에 뭐 땅을 팠는데 유물이 나왔다, 토양청.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싶으면은 다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엄청납니다. 문화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딱 지정하게 되면은 한번 지정하면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즉 10년 후에 재심사를 해서 이거를 지정을 연장을 할 것인지 지정 해제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지정 해제되는 경우보다도 연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이렇게 팔고 싶어도 그걸 문화재 보호구역 돼 있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땅이 팔리지가 않죠.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합니다. 여기 다른 마을에는 여기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한 500년 정도 된 상당히 오래된 나무인데 조선시대 심었다 하더라고요. 이게 천연기념물로 나무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나무 근방 500m는 다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해가지고 이중으로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이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네의 땅은 참 팔리지도 않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도 문화재하고 거리에 따라 가지고 1구역에서 5구역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1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도 마찬가지로 건축물에 고도 제한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건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갈다가 이제 도자기 조각이나 옹기 조각 이런 게 나오면 군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실제 보면은 뭐 고려 청자 이런 건 아니고 뭐 우리 사기 그릇, 옹기 그릇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신고를 하면은 일단 군청에서 와가지고 보고 자기들도 전문가는 아니고 무조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저희 고향 쪽에도 보면은 옛날 가마터가 많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밭이나 이런 데 파보면 깨진 옹기 조각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신고하면은 다 문화재 보호구역에 묶여가지고 주인이 이 땅을 계획 관리 지역인데도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제한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제 어릴 적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가수원 조성을 하려고 야산에 이제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는데 이것처럼 석가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화살촉, 뭐 토기, 그 다음에 청동검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군청에 신고 안 하고 몰래 골동품 상한테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시골 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야, 신고하면은 그 문화재 보호구역을 묶여가지고 땅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데 신고 안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혜택을 보는구나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한번 지정을 해놓으면은 발굴 조사를 안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발굴 조사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주인이 답답해서 자기가 이제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조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억 5천까지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추가분만 이제 그 토지주가 지불을 하면 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 안 정해져 가지고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문화재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 이런 땅은 사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